미스터트롯 시즌2 새로운 전설의 시작. 이번에 만나보실 경연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들이죠. 대디부입니다. 아빠 나와주세요. 아빠 아빠 그 외모는 대디부 아닌 것 같아. 와 의상 봐. 덥다 덥다. 아 덥다지. 트로트로 대성하고 싶은 남자 최대성. 남자 중에 남자 뭐가 같다고 그참. 열정을 노래하는 섹시 대디 진웅. 울어라 아들을 위해 노래하는 아빠 김민진. 내가 돌아설 수 있게. 잘생긴 호떡집 사장님 이하준. 아, 이하준님. 비가 내치게 그 누가 울어 울어 검은 깜짝 놀랐어요. 기대 이상으로 감정도 굉장히 풍부하시고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 있으세요. 이렇게 네 명의 아빠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잘 어울려. 아니 뭐 기대되는데 또. 우리도 옛날엔 잘 나가는 오빠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빠라는 소리가 좋다. 아빠라고 불러다오. 아빠라고 불러다오. 아빠. 아이 좋다. 핫 한 번만 주세요. 아 능글능글. 왜 아빠들은 이런 소리 잘 낼까? 애기들 놀아주느라고. 우리 아빠도 잘 내는데. 대디부는 선택한 장르가 7080 장르입니다. 야. 잘했네. 잘했어. 평균 연령 제일 많았던 팀인 것 같아. 대디부가 그지? 7080 노래들이 진짜 좋은 노래들이 많아서. 대디부가 선택한 노래는 심신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입니다. 어? 총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 이대로 나를 담아둘 수 없는가. 그대여 그대여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노래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너 잘 외워야 돼. 내가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보내요 나 화음. 그대여 이거죠? 그대여 그대여 오직 하나뿐인 그대 이거야? 오직 하나뿐인 그대 오직 하나뿐인 그대. 좀 어렵기는 어렵다. 하준이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해봤던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다듬어지지 않은 뾰족뾰족한 돌 같은 느낌? 굴러가지 않는 느낌이 지금 너무 강해서. 어디서 오는지 한번 해봐. 그러면 네가 B를 한번 불러. 빌리피? 어디서 높을까봐 내가 음역대가 낮으니까. 거기가 사비보단 낮아. 응? 사랑은 이렇게 달콤한 거. 저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 팀에서 저만 예심 때 오라트를 못 받았거든요. 그리움 두고서 가지는 마. 아빠랑 호떡 먹을까? 호떡 최고. 어서. 현재 시각 자 10시 12분 정도 됐는데요. 야. 야, 근데
기름 냄새가 확 나긴 한다. 많이 난다니까. 많이 나? 호떡 장사랑 연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저희 팀원들이 많이 배려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이해되죠. 저도 처자식 있고 아빠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서로 되게 끈끈하게 잘 뭉쳐서 좋습니다. 제가 팀에 누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멋있는 대디부 보여드릴게요. 대디부의 무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숨 쉬어? 많이 쉬어서 대디부지. 가장 네 명이 지금 모여서 하는 거지. 얼마나 제 시간을 쪼개서 쪼개서 했겠어. 잘할 수 있어. 하던 대로만. 네, 네. 파이팅! 놀자! 근데 인사할 때만 해도 능글능글한데 되게 긴장했어 지금. 아빠들의 팀입니다. 대디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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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압도하는데? 어머! 와우! 나 홀로 있으면 외로운데 그때의 얼굴을 바라다보며 너무 잘 어울리는데? 정다운 얘기를 나눌래.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이렇게 달콤한 것. 아쉬움 두고서 가지는 마. 남겨진 시간이 너무 많아. 내 인생 모두가 사라져가도 이 느낌 우리는 영원해.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언제나 환호란 걸. 어떻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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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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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아쉽다. 하나뿐인 그대, 하나뿐인 그대, 하나뿐인 그대. 가지는 마. 나 홀로 있으면 왜 이렇게 가득 불편해? 그대의 얼굴을 바라다 보면 정다운 얘기를 나눌래. 와 제대로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이렇게 달콤한 것. 화음은 너무 좋으시다. 아쉬움 두고서 가지는 마. 남겨진 시간이 너무 많아. 내 인생 모두가 사라져가도 이 느낌 우리는 영원해.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언제나 황홀한 걸. 그대여 그 마음속에 이대로 나를 담아둘 수 없는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 그대여, 그대여, 갈망이야,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대디부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대디부 무대 끝났습니다.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자, 하트 개수를 확인합니다. 모두 12개의 하트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큰일 났다. 잘했는데 진짜. 아, 아깝다. 깝이다 진짜 이거는. 아, 작품만 예, 아쉽게 됐네요. 예, 폼마스터. 네. 여기도 퍼포먼스 괜찮았죠? 그렇죠. 뭐 전형적인 게 이제 쌍권총인데 이 쌍권총을 너무 또 흥분하다가 오른발이랑 같이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예. 그게 이제 또 고음 확 질러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시원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에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전조 된다고 그러죠? 응? 네? 예, 전조 전조. 예. 그래.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해. 왜 눈치를 봐. 그때 그 부분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대여 그대여 전조 돼서 다행이다. 어휴, 안 돼. 스모크 클날 뻔했어요. 전 솔직히 대디부한테 이 뭐 칼각이나 뭐 박력을 원치 않고 봤는데 그 어떤 부서보다 칼각 박력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놀랐어요. 네. 엄청 많이 했다는 소리예요. 가장 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룹이었는데 진짜 맞네. 가장 한 팀 같았어. 아, 김희재 마스터가 하트를 안 주셨네요. 네. 사실 실수가 나왔는데 하트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저 무대에 서봤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 무대가 간절하고 그 연습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모두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상황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오라트를 드리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컨셉은 너무 좋았는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 그 아버지라는 것은 사실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희재 씨가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다 같이 연습을 하다가 작은 인센티브라도 간다면 그건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시더라도 실망을 좀 덜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들 또 끼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런 이제 기회가 다시 온다면 또 여러분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좋은 무대 잘 봤습니다. 예.